Oh. Hi. Oh.까꿍. 우리 신밥 방금 밥 먹었어요. 네. 옷방 공개. 본의 아니게 바지를 갈아입었거든요, 방금. 옷방이에요. 여기는 약간 겨울 옷. 그 약간 코트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터틀넥, 뭐, 니트. 뭐, 여기도 패딩. 여긴 골프 옷, 가죽 자켓, 바지, 청바지, 뭐, 등등등. 여기는 셔츠, 뭐, 이제, 후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티셔츠, 바지 등등등 등드르 등등등. 여기는 자주 입을 옷들. 그쵸, 날씨 진짜 춥죠? 날씨 진짜 추워요. 아! 아유, 오늘 신발 빼고 누워야 되겠다. 얼굴 보여줘.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뭐야 이거? 사실 이번에 트리를 제가 만든 게 아니어가지고, 아니 이거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달았지? 크리스마스 한참 남았다고? 저도 알아요. 아. 근데 뭔가 설레잖아. 트리 보고 있으면 설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미리 했습니다. 아, 오늘은
이런 말의 그 음정 담으면 나이 든 거라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뭘 했냐면, 오늘은 뭐 별거 안 했는데, 피곤한 느낌. 그쵸? 크리스마스는 뭐 거의 석달 전부터 준비하는 게 맞아. 오늘은 질문을 읽어보자면, 이렇게 라이브 켜줘서 좋아할 줄 알았다면 크나큰 오예. 오예. 오늘 드라마 촬영 어때요? 망상 아쉽죠 뭐. 항상 아쉽죠. 피부가 너무 뭐야? 피부가 별로예요 오늘? 피부 관리를 좀 유념하도록. 오늘 드라마 촬영 어땠냐고. 자, 그리고 이번 연말 계획은? 그러게요. 이번 연말 계획? 일단 저는 계획이 없네요. 자, 일본 분이신데, 코로나가 오사마따라 탁상 니온니 아소비니 기테쿠다사인. 코로나 끝나면은 많이 많이 일본에 와달라고. 왔다시피 저도 탁상 한국군이 이키마스. 나도 한국에 많이 오신다고. 감사합니다. 옷장 정리 팁 있냐고. 지금까지 저는 옷장 다 제가 정리하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 숨고라고 아세요? 숨은 고숨? 숨고?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또 옷장 정리를 되게 엄청 기가 막히게 해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하는 게좀 다르겠죠? 아빠 까봐. 얼마나 춥냐고요? 오늘 뭐 적당히 추웠던 것 같아요. 한 0도? 아침에는 뭐 영화. 사와디캅. 자, 다른 질문들 한번. 요즘 오빠의 삶의 낙은 뭐예요? 삶의 낙? 그러게요. 아니, 우리 또 팬분들을 볼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낙이 없네. 터틀넥이 좋은 이유는? 터틀넥 되게 이제 목 답답하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터틀넥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터틀넥 되게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뭔가 좀 안정감이 들어요. 전 답답한 게 아니라, 제가 또 약간 목이 길잖아요. 이게 탁, 이 목이 일반 니트보다는 저는 이런 터틀넥 무조건 엄청 선호하고, 일단 목이 따뜻해야 좀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터틀넥 진짜 너무 좋아해요. 지금 집에 터틀넥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 적어도 한 12개? 지금 또몇 개가 지금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네 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세봐도 한 15개 미만 정도 될것 같아요. 터틀넥 되게 좋아.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는 약간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스타일로 말안할 거야. 돼지고기가 더 좋아요.
소고기는 조금 이제는 뭐랄까. 근데 소고기를 먹으면 조금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속이 안 좋아. 돼지고기는 근데 깔끔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좋아하고, 돼지고기 맛있는 고깃집을 좀 찾아다니고 싶고, 정육점도 진짜 맛있는 돼지고기 파는 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남에 돼지고기, 아, 여기 질 진짜 되게 좋다 하는 데 있으면 점해주 좀. 그래서 어쨌든, 하남돼지집 어때요? 하남돼지집 너무 좋지 않아? 일단 다 구워주시니까 너무 맛있게. 아, 하남돼지가 또 배달도 되더라고요? 한번 시켜 먹어봤어요. 아니, 엄청. 아, 삼겹살 먹어요? 앞다리살 먹어요? 저는 무조건 삼겹살. 저희 집 제육볶음엔 무조건 삼겹살이에요. 앞다리는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 삼겹살 맛있죠? 삼겹살로 제육볶음 하면,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살아있는데. 보이스 연기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역할도 해주세요. 보이스2 특별 출연했던 거 말씀이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연기라 좀 특별 출연 이런 거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정말 찾고 있어요. 그런 악역 같은 거. 아, 제가 뭐뭐인 거 같아요. 이제 그런 다 말을 좀안 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크크크크 뭐뭐인 것 같아요라고 말해도 배려심이 있어 보여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배려심? 이건 배려심보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데 뭐뭐인 것 같아요 하는 건좀 약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간 좀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잖아. 뭐뭐인 것 같아요. 아, 저는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약간 입에 뱄어요, 사실. 최대한 좀안 하려고 하는데. 자,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파요. 나도 지금 몸이 좀 아파. 근데 나는 시험은 안 보는데 무슨 시험을 보나?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플 수 있어. 그럴 때는, 반신욕 같은 걸좀 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던데. 신바는 몇 살이에요? 이제 신바 곧 8살이요. 터틀넥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남자 1위. 고마워요. 연말에 캐롤 CN블루끼리 불러주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아, 캐롤. 아, 우리 캐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사실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다들 내 말에 반응이 없더라고. 셀카요. 오늘 셀카 한번 도전해 볼게요. 민혁이 책 나왔어요? 아직 얘기 못 들었는데. 신발장? 신발장 그때 사진으로 했는데, 예, 소고기에서 돼지고기로 넘어갔어요. 소고기 너무 좋아. 맛있고 너무 좋은데, 약간, 소고기가 또 땡길 때가 있어. 근데 되게, usually, 포크가 요새는 더, 라이크 like 합니다. 파스타는 크림, 토마토, 오일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후후. 도그 스토어? 도그 푸드 스토어. 저는 셋다 좋아하는데 오일 파스타 중에서는 봉골레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것 같다. 제대로.
저는 이제 그 엔초비 파스타, 오일 파스타 중에는 엔초비 좋아하고, 토마토 중에는 좀 치즈 그라탕처럼 치즈 많이 들어있는 아마트리치아나처럼 좀 매운 거 말고 그냥 이제 그 오리지널 토마토 치즈 듬뿍 약간 끼 부린 그런 치즈 말고 그냥 저스트 모짜렐라로. 크림은 그냥 너무 꾸덕한 거는 싫고 너무 치즈 향 크림 향 강한 것도 싫고 그냥 일반적인 까르보나라. 국물이 많은 건 아니, 소스가 좀 많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적어가지고 막그 면에 막다 흡수되는 그런 건 아닌데, 딱그 미디움 정도. 베이컨은 꼭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지옥 재밌었냐고. 예, 지옥 지금 저 6화 마지막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크리스마스 계획은, 네, 없어요. 없어요. 뭐, 그냥 일상처럼 똑같은 거죠, 뭐. 별로 기대도 안 합니다. 크리스마스. 요즘 사진 안 찍었냐고. 네, 요즘 사실 진짜, 별로 이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이 생각을 좀더 해야 되는데, 요새 잘안 했던 것 같아요. 인스타에 좀 저도 다시 분발해서 사진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타투 하셨냐고. 타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올해 트렌드 고사 해봤나요? 오빠는 레벨 몇? 질문이 오빠라고 한 거예요, 저는. 네. 이제 멤버 한 명이 와가지고 또뭐 오빠가 했다고. 어휴. 질문이 이런 걸 어떻게. 트렌드 고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손이 되게 큰것 같아요. 예. 얇고, 좀긴 편이죠. 얇고, 좀긴 편이에요. 뭐야, 이 질문 뭐야? 강민혁 vs 정용화. 안 고를래, 둘 다. 둘다안 고를래. 크리스마스 공연이요? 한 내년에는 할수 있지 않을까? 시즌 그리팅을 되게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네요. 시즌 그리팅을 안 찍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 중앙대학교 축제 와주세요. 제발요. 계속 요청할게요. 정말요? 중앙대학교 축제? 우리가 대학 축제를 거의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번아웃 왔을 땐 어떡할까요? 번아웃? 그러게요. 번아웃 왔을 때는 일단 좀 뭔가 다 내려놓고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나도 막 뭐랄까 이게 되게 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뭔가 조언해줄 수가 좀 그러네. 해주기가 조금 아무래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잠도 그냥 푹 자고. 근데 또 그럴래야 또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일을 하다가 어떻게 또 일을 쉬어? 저는 약간 좀 쌓아놓는, 쌓아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터틀넥 손민수에게 정보 좀요. 나이 손민수 이거 무슨 뜻인 줄 알잖아. 다 따라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모르는 애들이 요새 있더라. 손민수 한다 이런 말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뭐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손민수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따라 입고 싶다, 따라 입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게,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사를 보니까 뭐 변이 바이러스까지 얘기가 지금 안 되는데 진짜 그만, 진짜 코로나 그만. 저 어떤 친구가 베이스 치면 손목 아픈가요? 물리 치료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가. 아, 지금 베이스를 치고 있나 보네요, 친구가. 베이스 치면 손목이 아프냐고? 일단 뭐 과도하게 꺾거나, 운지할 때도 막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핑거링 할때 여기가 이렇게 좀 많이 꺾여서 아플 수도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할거 아니야. 그럼 손목이 아플 수 있어. 원래 기타나 베이스 치는 사람들이 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그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 손목에 오는 그 무리 하면 오는 그게 있어요. 올 수도 있어. 긴장을 풀고 싶을 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긴장을 풀고 싶을 때는 잘안 풀리더라고요. 심호흡을 하죠. 오늘 사실 촬영 끝나고 아침을 대충 먹고 나갔어가지고 일찍 나갔다가 이제 오늘 일찍 촬영이 끝내고 좀 추운 겁니다. 그래서 밥을 좀 뒤늦게 먹었어요. 아까 한 2시, 3시, 아 3시쯤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 어떤 가게를 갔는데 맛이 없었어. 일단 억지로 먹으려고 했는데 맛이 없었어. 이게 음식이 나랑 안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건지 거기서 되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뭐좀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는 막 이렇게 팔로우 하는 게 뜨네, 지금. 이 라이브 순간에 팔로우를 하는 게 뜨나 봐요, 여러분. 질문을 더 봐야 되겠다. 가장 좋아하는 색깔. 전 노란색. 영희. 영양사 국시 20일 안 남았는데 응원해달라고. 영희야. 넌될수 있어. 영양사. 파이팅 하자. 아, 영양제 샀냐고. 영양제요? 네. 결국에 그냥 원래 기존에 먹던 걸로 다시 샀어요. 멀티비타민을 어쨌든, 먹는 게 있었는데, 한 포씩 이렇게 포장돼 있어서 이제 클러치 같은 데 넣어놓고 매일 잘 챙겨 먹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뭔가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막, 버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냥 먹던 거 다시 사서 먹고 있습니다. 아, 백신 1차 맞은 건 아니고요. 제가 얀센 백신을 6월 달에 맞았고,
네. 그래서 이제 부스터샷을 모더나를 맞은 거죠. 일단 나라에서 권장하기도 하고, 특히 또 일본, 예, 뭐 아무튼 모더나 부스터를 맞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6일 전에 맞았죠. 월요일에 맞았는데 엄청 아플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안 아팠어요. 되게 안 아파서 괜찮네. 누가 그러네요. 오빠 꼰대라는 소문이 있던데 점점점. 약간 그런 것 같아. 근데 꼰대라기보다 그냥 예의를 조금 중요시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꼰대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 아, 시즌 그리팅은 아이돌의 기본 제품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뭐 시즌 그리팅은 조만간 또 있을 것 같아요. 어허. 찍을게요. 아까 피부 여쭤보신 분이 피부가 좋다고. 아니, 사실, 피부가 안 좋아서 피부를 물어보신 거고 했거든요. 근데 약간 피부 결이 좋아졌어요. 저 지금. 지금 약간 뭐 메이크업 한지꽤 돼가지고. 아이고. 아니, 저희 그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뭘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원래 저 약간 누가 추천한다고 안 자는데, 뭔가 엄청 추천을 하시는 겁니다. 에센스를.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거 숨 에센스인데, 이거 바르고 되게 피부 결이 좋아졌어요. 숨 시크릿 에센스 이거 바르고 진짜 결 좋아졌어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화장품 더 많이 아실 거고 그러겠지만, 저 에센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 이제 피부과에서 맨 처음에 알았던 건데, 여기 왜 이렇게 조명 폭탄이야? 이것도 저는 그냥 수분 크림처럼 쓰거든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아이크림. AHC. 갑자기 내가 쓰는 화장품 얘기해주기. 그래도 여러분 괜찮죠? 이렇게 광고도 아니고 제가 직접 쓰는 거를 추천. 아, 근데 에센스 진짜 좋고. 숨 에센스 진짜 제가 추천. 추천. 그리고 저거 에스트라 거저 MD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피부, 저는 이제 피부과를 가끔 가니까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레이저를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회복 뭐 이런 거에 그게 좋대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처음에 팔아가지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되게 저렴하진 않고 저렴한 거죠. 2만 원, 3만 원 되냐? 2만 원대였던 것 같아. 19,000 얼마였나? 저렴한 거지. 더 비싼 것도 많은데. 아무튼 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저거 되게 좋고. 아하, 괜히 부끄럽구만. 그리고 AHC 저거 아이크림도 되게 좋고. 저 저거 세 개만 발라요. 저 저거 세 개랑
그또 유재석 선배님이 그 광고하시는 그 패드 있잖아요. 패드 막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한 통에 들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스킨 하듯이 하는 거 그거 쓰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듀이 패드 아니야. 듀이 패드 아니고, 아씨. 메디. 나 저거 회원인데. 메디큐브. 이거 메디큐브.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 산타 마리아 이거 있잖아요. 장미수. 아, 좋지. 좋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쓰던 건데, 이거. 이거는 헉슬리라는 브랜드 건데, 아, 이거 에센스.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거의 다 썼어. 거의 다 써가지고. 뭐. 너무 추천해드릴 게 없나? 아, 오늘 친구 어머님께서 이렇게 빵을, 그러니까 이전에도 친구 어머님께서 스콘을 한번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잘 드셔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스콘보다는 약간 옥수수빵 같은 거를 해주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도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 새우깡 블랙. 새우깡 블랙 이거 진짜 맛있어요. 트러플이야. 립밤은 뭐 쓰냐고요? 저는 이거 써요. 프레쉬 슈가 로제. 이거랑 화장품 중에 또 샤넬 립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너무 비싸요, 근데. 새우깡인데 트러플 맛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그 SSG 그 홈쇼핑 말고 그 약간 그 어플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주영이라는 애가 저 누나가 덕질에서 14살의 정신형 팬이에요라고. 그럼 너 지금 14살이야? 중1인 거야? 중1인데 나를 알아? 아, 14살부터라는 거야? 14살인 거야. 뷰티 브이로그 느낌. 나 잘할 수 있어. 나 은근 아는 거 많거든. 약간 부끄러워해서 그렇지. 잘할 수 있어요. 한번 해? 아, 제가 쓰는 팩을 또 보여드릴게요. 팩은 냉장고에 있는데, 아, 팩 좋아요. 자, 팩은, 아, 이거 진짜 좋아. 추천. 이거 헉슬리 팩. 헉슬리라는 브랜드 건데,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랑 또요 밑에 무슨 에센스 같은 게 딸려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에센스를 그 위에 팩이랑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하얀색으로 약간 우유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향이, 이 헉슬리 제품들이 다 향이 되게 좋아. 약간 말, 약간, 오, 약간 향수 같은, 약간 뭐랄까. 되게 기분 좋은 향이 있어요. 회, 페이스 마스크, 예, 페이스 마스크. 어때요? 뷰티 유튜버도 되겠어요? 아, 향수. 아, 또 향수. 자, 향수 가자. 자, 향수 간다. 자, 향수로 갈게요. 향수. 향수로 간다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인데. 오, 이건 비. This is 비염약, you know? 자, 최근에 썼던 건데. 제가 원래 이렇게 탄포도 향수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되게 많이 썼었어. 네롤리. 네롤리 포르토피노. 이거는 진짜 지금 몇 개 병이 없어졌는데, 이게 100ml거든요? 100, 100, 100, 50, 50인데, 100ml짜리는 거의 지금까지 쓴 것처럼 한 8병은 쓴 것 같아. 네롤리가 일단 저는 제일 많이 썼었고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쓰고. 그다음에 또 나름 이게 또 병이나 이런 게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게 또 모으게 되더라고. 두 번째는 이 오우드 우드. 오우드 우드. 이 오우드라는 게 향신료, 좀 고가의 향신료라고 들었거든요. 이 오우드가 들어가면 좀, 아,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음식으로 치면 약간 트러플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엔. 그러니까 식재료로 쓰면은 약간 그 트러플 같은, 약간 그 고급스러움이 있어. 이건 좀 시원할 때. 이거 만다리노 디 아말피 아쿠아. 그리고 제 최애 향수는 상탈이죠. 상탈을 쓰면서 내 주변에서 날 너무 많이 따라해. 상탈. 나 쓸 때만 해도 상탈 진짜 안 썼는데 상탈 많이 따라 쓰더라고요. 좋으니까 따라야겠지 뭐. 자, 향수는 그렇고요. 약간 한동안 향수에 꽂혀가지고 다른 브랜드들도 한번 써볼까 합니다. 뷰티의 신 바디 제품? 난 솔직히 잘 안 써, 바디 제품은. 비누 써요, 비누. 조말론도 써. 핸드크림까지는 뭐 그렇게, 예. 신발 어딨냐고요? 신발 없네. 꺾꿍. 꺾꿍. 아, 딥티크도 많이 썼었죠.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 거냐고? 그러게,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내일 뭐 입을진. 재밌는 질문 없나? 내년에 12주년 V앱 해주실 건가요? 당연히 해야지. 마라탕 좋아하냐고? 어, 나 마라탕 좋아해. 어, 아버지가 향수 좋아하시는데 상탈 사보라고 해봐야겠어요. 우디는, 예, 네, 맞아요. 그런 우디우디한 느낌인데 그냥 나는 나무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좋아. 근데 좀, 내가 뿌렸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그 채취가 있잖아요.
한 1년 전만 해도 내 체취랑 엄청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좀 섞였을 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약간 내 체취가 바뀌었나 뭐 아니면 뭐 이게 요새는 막 요새는 솔직히 조금 멀어졌어요. 맨날 뿌리다가 오 나랑 또 수분크림 동기가 있구만. 저 에스트라 써요. 피부가 민감성이라. 오 그래요. 이 에스트라가 별로 이렇게 그 막 까다로운 로션은 아닌 것 같아. 이정씨 숨 광고 찍겠어. 아 근데 숨 저거 시크릿 에센스 저거 진짜 좋아요. 인정. 진짜로. 제품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니? 아 그냥 아 시크릿 에센스 진짜 피부 결 좋아집니다 여러분. 내돈내산. 아 아까 어떤 분이 저 꼰대라는 소문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인정했잖아요. 약간 꼰대인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이 답장이 왔네요. 아니 내 꼰대라고요 라고 그랬구나. 맞아 내 꼰대. 아 손민수 모르는 거 인스타에 소문났대. 큰일 났네. 그거 나 약간 모르는 척 한 거야. 모르는 척. 내가 모를 리가 없지. 나 이정신 절대 그런 걸 모르지 않지. 아니 근데 날씨가 건조해져서 그런가? 진짜 눈 엄청 피곤하지 않아요? 나만 그래? 어떤 친구가 옷장 옷 다 합치면 천억? 이러는데 맞아? 그거에 천분의 1도 안 될걸? Maybe. MBTI? 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ESTP T ESTP 찍 P. 근데 그건 줄 알고 살다가 한 번 더 해봤는데 좀 약간 텐션 낮았을 때 해보니까 또 다른 게 나오던데? ESTJ인가 막 그게 나오던데? 어쨌든 ES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르라보 어나더도 너무 좋지 않아요? 어나더는 안 맡아봤어. 자 르라보 상탈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떤 분이 상탈 상이탈이 점점점 왜 그래 상이탈이? 어떤 분이 언제 또 섹시하게 골프를 치나요? 농구도 할 수 있나요? 내가 골프를 섹시하게 쳤었나? 아 진짜 화장품 소개하는데 너무 신나 보이는데 너무 꿀템을 추천했대. 고마워요. 헉슬리는 바디오일도 추천한대요. 그랬구나. 뷰티 브이로그 해달래. 감자칩 좋아하지? 트러플 감자칩 내가 또 주문했거든. 이제 오고 있어. 본격적인 세안 방송 어떠냐고. 머리띠에 아 머리에 띠 두르고 빡빡 씻는. 죄송해요. 일단 머리띠가 없어. 그 구부러진 그 머리띠 있죠. 이렇게 꾸불꾸불꾸불한 거 검정색 그거밖에 없어. 매운 새우깡 맛있지. 아니야 저거 먹어봐. 블랙 새우깡 맛있어. 너도 먹을 수 있어. 맞아요. 스킨 메디큐브. 똑똑한데 아 신발장 보여달라고. 아 신발장은 나중으로 미룰게.
오늘 다 보여주면 재미없잖아. 지금 심바는 제가 지금 옆에서 주무르고 있는 게 심바 등소리, 심바 궁뎅이. 부스터샷 아팠냐고? 아니요, 안 맞았어요. 아, 그 안 아팠어요 저는. 근데 저랑 똑같이 얀센 맞고 모더나 맞으신 분들이 주변에 몇 분 계셨는데 다 아팠대. 그 얘기 듣고 저도 엄청 긴장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아,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 그랬지? 저녁 메뉴는, 오늘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이니까, 짜파게티 어때요? 아니면, 짜장면. 자, 여러분 수다를 많이 떨었네요, 제가. 이제는 꺼야 하는 시간.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 신데렐라 4명의 기사를 보고 있대. 어우. 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뜬금없이 켰는데 또 뜬금없이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뜬금없이 킬게요. 저도 이제 저녁을 좀 먹어야 돼서. 별똥별 촬영 안 들어갔나요? 아니요, 오늘도 찍고 왔습니다. 짜파게티 점심 때 먹었으면은 삼겹살 너도 먹을 수 있어. 나도 삼겹살 먹어야지. 안녕.